11번 문제로 갈게요. 11번 문제. 다음 연설이 행해진 시기를 연패서 옳게 고르세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원화 있는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랬다가 야인시대에서 심형은 고자가 됐죠. 가는 피에이르 사건과 두마 의회 설치 사이, 나는 두마 의회하고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사이, 그리고 다는 세계대전하고 삼월혁명 사이, 그리고 라는 삼월혁명과 독일 강화조약 사이, 그리고 마는 독일 강화조약과 신경제정책 그 사이. 정답은 4번이에요. 레닌이 등장했던 시기죠. 그래서 레닌이 이때 독일하고 강화조약을 체결한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 경제적 상황이 워낙에 최악이었는데도 기존의 차르 정권은 전쟁을 계속 수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되게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기초를 엄청 풀어서 바로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레닌은 이거는 엄청난 그 국제관계의 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는 독일하고 강화조약을 맺고 소련은 전쟁에 끼지 않기로 했다. 근데 여기서 소련이 되게 피해를 본 게요.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차지한 영토나 빼앗긴 영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독일도 패전국이 되니까 새로 뺏은 영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도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이 독일하고 소련 사이에 땅들은 이제 주인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폴란드가 독립을 한 거야. 폴란드 원래 그 프로이센하고 러시아가 분할 점령을 했었는데 오스트리아하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가 독립을 했던 거예요. 물론 폴란드는 그 이후에 이제 독일하고 소련이 다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할때 서로 짜부가 됐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냐? 제2차 세계대전 때 테헤란 회담 때 처칠 수상이 폴란드 독립시키자. 그래가지고 그때 스탈린의 눈치를 엄청나게 봤대요. 처칠이.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왜냐면 테헤란 회담은 그걸 기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책에 썼어요. 아직 책 지금 시장에 안 떴는데. 자, 12번 문제 갈게요. 가와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가는 파시스트 손으로 조국의 정치와 경제 조직을 질서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은 셔츠단을 입고 로마를 진군한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했다. 무솔리니 얘기죠. 참고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그 역대 그 총리들 중에 최연소로 총리에 선출됐던 인물이에요. 처칠 루즈벨트하고도 친하지 않나요? 친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동시대의 실권자였지. 나는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인종은 모든 생활의 중심을 두고 국가는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배려해야 된다. 그는 나치당의 지도자로 정권을 장악한 후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쳤다. 가는 무솔리니고 나는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가, 국가지상주의, 알바니아 보호구를 삼았다. 나,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했다. 나,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다. 나, 위넨 협정을 통해서 수데텐을 차지했다. 12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에요. 히틀러는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이거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왜 히틀러가 문제가 안 나오면 좋아요. 자, 히틀러 이 12번 문제 4번 선택지가 이거 우리가 되게 기억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히틀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는 게 아니고 나올 가치도 없음. 이게 아니지. 이게
국민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때 총통이 됐잖아요. 대통령과 총리를 겸했잖아. 근데 그거를 결정짓는 투표가 고작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됐어요. 한 표 차이로 히틀러가 총통이 됐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표에서 권리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문제예요. 자, 아셨죠? 아셨으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밑줄친 번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새 탄약통을 지급하면서 힌두교도에게는 소기름을 바른 탄약통을 줬고 이슬람교도에게는 돼지기름을 바른 탄약통을 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다. 마침내 미루트에서 용병 세기연대가 봉기했다. 그들은 노년의 무굴 제국 황제를 내세우고 황제 이름으로 각지의 동참을 호소했다. 세포의 항쟁에 대한 문제예요. 세포의 항쟁. 플라시 전투 직후에 발생을 했다. 인도 국민회의 지원을 받았다.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 그 식민지 인도 제국 시대 때 나왔던 인도 국민회의, 그 네루가 주도했죠. 인도사 맞아요. 스와데시 스와라제를 구호로 삼았다. 이건 독립운동이고. 롤렛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계기가 됐다. 정답은 5번이죠. 이 세포의 항쟁 때문에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은 그냥 동인도 회사? 야, 회사가 하지마. 동인도 회사 없애버리고 아예 무굴 제국 폐지시켜버리고 영국 국왕이 인도 제국 황제를 겸임한다. 그래서 이 대영 제국 국왕이었던 빅토리아가 인도 제국 황제가 되죠. 대영제국 제일 잘 나갈 때가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그 엘버트 공을 되게 잘 만난 거야. 엘버트 공 죽고 나서 되게 힘을 잃었다고 했잖아. 의욕을.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인도제국 세워진 시기는 빅토리아 말년이에요. 임칙서 편지도 유명한데, 그치? 14번. 가와 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독일은 산동 지역의 일부를 점거했다. 각국이 계속 중국의 빈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만국의 이기가 눈앞에 닥쳤다. 남국이 타기 위해선 제도국 설치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선적으로 생각한다. 자, 독일이 산동을 점거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원래 요동하고 대만을 그 일본이 차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삼국 간섭 때문에 요동은 반환을 했어. 근데 일본이 나중에 이번에는 산동을 차지를 해요. 근데 그치 독일이 또 점거를 하죠. 왜냐면 독일이 이때 삼국 간섭으로 그 개입을 하잖아요. 독일, 러시아, 프랑스. 러시아, 독일, 프랑스 순서죠. 어쨌든 2년 전 나제문 볼게요. 일본이 산동을 먹으려고. 그치? 왜냐면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 됐잖아요. 1차 세계대전. 근데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이에요. 왜냐면 당시 일본은 영국하고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동맹국인 영국이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독일이 점령을 하고 있던 그 산둥 지역을 일본이 먹어버린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오사운동 때 중국의 반환이 돼요. 2년 전 열강의 연합군이 베이징 점령하자 이듬해 우리나라는 4억 5천만 냥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그들에게 지불한 조약금을 줬다. 서양 세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때를 제국 참고하여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을 비상하고 신고도 편성해야 된다. 변법자강운동. 그래서 우리가 민족 자결제 해당 안 됐지. 맞아요. 자,
가는 오사운동 아니야 제국 헌법제정 어쨌든 가와 나시 사이의 시기 선택지 1번 타이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건 청일전쟁 때죠. 2번 중국 동맹을가 무장 봉기를 일으켰대. 3번 청조를 지지한 농민이 철도를 파괴했대. 3번 이때 의화단 사건이요. 이때는 농민들이 그때까지는 청조를 지지를 했어. 의화단 때까지는. 근데 의화단 사건으로 이때 서태후가 아주 그냥 타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야 푸이 몰아내자 그렇게 된 거죠. 15번 도표에 나타난 무역에 대한 탐구 활동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아, 또 세계 무역 문제야.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사이의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관계에 유럽을 무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15번, 1번, 가격 혁명의 배경을 파악한다. 2번, 동인도 회사의 활동을 조사한다. 3번, 신항로 개척의 영향을 분석한다. 4번, 대서양 삼각무역의 구조를 살펴본다. 5번, 쌍판유 전기시장의 형성 배경을 알아본다.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16번. 미추징크의 활동을 온 것을 고르래. 이탈리아 출신으로 예수의 선교사가 되어 중국에 파견됐다. 마카오에서 중국어와 한문을 익힌 뒤 수도에 도착했다. 황제의 허락을 받아 성당을 세웠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서예의 과학 지식을 중국에 소개했다. 그는 천주시리를 저술하고 기하 원문을 번역하여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동양의 가톨릭을 전한 마테오 리치 문제. 제가 이제 이건 이 문제는 좀 좋아하는 문제인 게 개인적으로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문제고 1번 오경 정일을 집필한 공영달과 결혼을 했대 2번 서유기의 과학기술 활용해 수시력을 만들었고 3번 서양의 건축기술을 이용하여 원명을 설계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테오 리치는 그냥 성직자일 뿐이야 4번. 강의제를 마련하여 서양의 천문 지식을 소개했다. 아니, 명나라 시대에 왔다는데 무슨 성조 강의제야. 5번. 서양의 지리 지식을 이용하여 고려 만국 전도를 제작했다. 5번이 정답이죠. 참고로 강의제 시대는 언제냐면요. 홍타이지의 다음 황제가 강의제예요.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몇 세기 유럽의 학문 발전이래. 몽테스키외가 나오고 삼권 분립이 나오고 디드로가 나오고 제자의 종합과 사전 편찬. 서양 사상 문제. 삼권 분립이래. 가에 들어갈 내용. 1번. 꽁트. 실증주의와 사회화. 2번 스미스 자유방임과 고정경제학 3번 랑케 사료비판과 과학적 역사 4번 데카르트 연역적 사고와 근대철학 5번 베살리우스 인체해부와 근대의학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맞아요 미국 혁명에 영향이 있어요. 삼권 분립은. 이 시기에 정답은 2번 스미스 자유방임. 자유방임주의. 데카르트는 역사보다 윤리 쪽에. 그쵸. 윤리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근데 사학과에서 배워요. 사학과에서 사상사를 배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국대는 그랬어요. 당국대는 철학과가 없어요.
단국대는 철학과가 없기 때문에 사학과에서 철학도 배워. 18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압둘라 하만이 지휘하는 가해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보르도람 나가고 아키텐공 에우테스를 격파한 후 루트 근방을 진격했다. 에우데스의 요청을 군대를 이끌고 추천한 카를로스 마르테는 투르와 푸아티에 사이에서 이슬람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줬고 결국 압둘라 하만은 전사했다. 옴미야드 시대에 얘기하는 거죠. 이슬람. 다마스쿠스가 수도였고 시아파 주도로 수립이 됐대. 시아파 아닌데 순위파인데.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되게 그게 옴미야드 왕조는 과거 조상이 그거였어. 마오메트를 쫓아냈던 세력이야. 무함마드를. 그래서 18번 정답은 1번. 다마스쿠스가 수도였어요. 아빠스 왕조 때 이제 그 유명한 바그다드로 가죠. 이라크 수도. 진짜 몽골은 그 사실 그 오고타이 간이 좀 오래 그 살았으면 진짜 동유럽이 엄청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이슬람 쪽하고. 근데 이 원정이 중단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쪽 서쪽에서 오고타이 간이 그때 죽었어. 그때 죽어가지고 몽골은 그 가한이 죽으면 그 쿠릴타이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쿠릴타이에 참가를 해야지 자기 그 뭐냐 황제가 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뽑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쿠릴타이에 참가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몽골이 고려를 그네 번째 침입을 했을 때였어요. 그 4차 침입. 근데 몽골이 그 4차 침입이 짧았던 이유가 한그 황해도 정도까지만 왔는데 황제가 죽었대. 그래서 철군. 장수하셨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몽골은 이제 오고타이 칸이 죽은 이후로 그 죽기 전으로 이제 원래 자손들은 다 뻗어 나가게 했거든요. 쿠릴타이 해가지고 그한 명이 그 칸을 계승을 하면 나머지는 또그 갈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각각이 이제 독립된 국가가 됐어요. 그 칸국이라고. 19번 문제.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으로 고르세요. 우린 농업과 공업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운동을 펼쳤대요. 이 운동을 시작할 때 15년 내에 철강 등의 공업 생산에서 영국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았대. 목표는 좋았지만 자연재해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추진이 됐대. 19번의 정답은 1번. 인민공사를 통해 개혁을 추진을 했어. 인민공사, 소련이죠. 참고로 그 소비에트 혁명은 그때가 사실 적백내전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레닌의 그 적색군은 이제 그 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를 그 점거를 했는데 기존 그 짜를 지지하는 백색군의 세력이 그 뭐냐 일본하고 손을 잡아요. 왜냐면 그 적백내전 때 사실 그 이제 연합국들이 그 러시아의 그 적백내전에 좀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일본이 백군을 도와요. 일본이 백군을 돕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그 연해주로 옮겼을 때그 적색군에 꼈거든요. 그 적색군에 낀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상 문제로 그 적색군에 낀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백군을 놓아. 서양 열강들은 백군을 놓았겠지. 왜냐면 기존 질서를 위해서. 더군다나 레닌은 자기가 전쟁을 중단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적군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거야. 어쨌든 자유시 참변 때문에 홍범도 장군은 그때부터 독립군 활동을 안 하고 나이 때문에 이제 은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극장에서 일했죠. 20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가에서는 1782년 짜그리 왕조가 숭립되어 방콕을 수도로 삼았대. 시암이라고 불리기도 한이 나라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동남아시아 역사가 여기에 나왔네요. 20번 문제 좀 짜증나. 태국 얘기야. 쯔놈 문자가 만들었어요. 대승불교의 중심지였어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대표적 유적으로는 보로부두르가 있어요. 물라카 황제의 주도로 해상 무역이 발전했어요. 정답은 3번. 태국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완충지대가 됐지. 베트남은 프랑스. 그래서 태국 문제가 세계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립국이 됐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역사 과목 3종에 대한 수능 문제 해설을 마쳤어요. 이게 60문제 푸는 게좀 힘들긴 하다. 한국사 능력 시험 때는 140문제 풀었는데. 그때 중립군은 얼마 없었죠. 아프리카엔 중립국이 없었고,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태국만 중립국이었어요. 태국만.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사 영역이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아예, 모르겠어. 지금 내가 아예 좀 진도를 쫙 빼는 강의를 해볼까 말까,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녹화는 여기.